오늘 경기에 수훈 선수입니다. 아까 경기 전에도 만나봤죠. 백승환 선수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. 제가 말씀드렸죠. 오늘은 백승환 선수의 날입니다. 소감 어느 때보다 떨릴 것 같아요.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이번 대회 때 슛이 잘 들어가서 너무 신난 나머지 마지막에 미스를 해가지고 기분이 좋다고 해야 될지 안 좋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네. 그래도 백승환 선수가 던진 4쿼터에서의 그 석점이 승리로 가져왔어요. 어땠나요? 그 기분? 아, 그때 제일 생각나는 게 김성민 선수를 한번 맞고 네, 슛을 맞아요. 딱 넣었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, 네. 이번 대회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자, 저희가 처음에 이제 아까 경기 전에 만났을 때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했는데 참 여담으로 수훈 선수 때 만나자고 한 게 현실이 됐습니다.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 드려보도록 할게요. 네, 제가 이 경기 전에 건대전을 쳤거든요. 근데 제가 4쿼터 때 너무 무리해서 슛을 던져서 팀에게 너무 미안했거든요. 미안한 부분이 다 같이 수비를 하고 열심히 수비를 하고 왔는데 제가 무리해서 던져서 안 들어가고 팀워크가 깨지고 해서 졌는데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어요. 지금 또 뭐 부모님이나 혹시 뭐 애인한테 하고 싶은 말 있을까요?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네, 한마디 해주세요. 싸웠거든요. 싸웠는데 내가 농구에서 너무 예민해서 잘 받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네, 사랑해. 오늘 백승환 선수 꼭 화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다음 경기도 멋진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